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초반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. 네,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조금은 철없는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성격이 나오지 않나. 보통 여자, 현실에 가까운 보통 여자 네.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. 고급 공무원이지만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듬직하고 멋있는 남편이기보다는 철부지에 가깝죠. 네, 그런 영민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조동석 씨가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신민아 씨의 아이디어다. 맞습니까? 제 아이디어라기보다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좀더 뭔가 원래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혼은 뭐라 하지? 신혼이면 하다가 그냥 눈 마주치면 바지를 벗는 그런 장면이 나서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장면만 계속하면 어떨까?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. 하다가 오빠가 과감하게 저 남자 팬티를 이렇게 많이 하루에 많이 보는 그 장면 찍는데 감독님 계시지만 그 장면 찍는데 팬티를 몇 번을 갈아입었어요. 계속.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려고. 예, 다양한 팬티를. 예. 막 코치 끝날 때마다 저 팬티 좀 갈아입고. 그 스태프들도 다음 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제 옷은 제 팬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. 이상은 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매일 같은 팬티를 입을 순 없는데 팬티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입니다. 자,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.